대한민국 서울을 지나는 추가량 단층대는 과연 폭발할 것인가? 만약 폭발한다면 그 규모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받을 피해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추가량 단층대는 북한 함경북도 원산에서부터 충남 지역까지 동해에서 서로 비스듬하게 지나고 있으며, 추가량 단층대에 속하는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 지점과 대광리 지점의 단층의 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437년, 1456년, 1466년, 1518년 등 조선의 수도인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들이 있으며, 이것을 추가량 단층대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서울은 백두산,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지진의 정지기에 지진이 멈춰 있는 이런 상황에 해당하여 그만큼 지진 에너지가 대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에너지가 약한 단층을 통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서울 또한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어떨까? 추가량 단층대가 폭발할 경우 규모 6.0의 지진으로 가정한다면 사망자는 1,43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서울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1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건축물은 수도권에서 2만 7,582동이 완전히 파괴되고, 4만여 동이 반파, 51만 7,200여 동이 부분 손상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백두산 폭발과 추가량 단층대가 연동이 되어서 도미노로 폭발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백두산 인근 동북 삼성에서의 잦은 지진과 쥐와 뱀등 동물들의 집단 이동이 관찰되고 있으며, 화산가스 분출 등 화산 활동에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인근 동북 삼성에서의 분발 지진과 백두산 폭발이 임박한 것 같다는 언급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은 백두산 관광객이 줄고 이 중국의 대외 교역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은 백두산 언급을 가급적 하지 않고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는 지진 소식만을 단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오늘 11월 7일은 입동, 즉 이제 겨울입니다. 백두산이 머지않아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9세기경에 발생했었던 때와 비슷한 규모로 겨울에 일어날 경우에는 폭발이 성층권으로 올라간 에어로졸이 이 제트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넓게 퍼지면서 햇빛을 차단해 태평양 지역의 기온을 저하시키고 북극과 남극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봄, 여름, 가을에 이 백두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화산재에 의한 피해는 겨울에 폭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피해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